그리고 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또 한국인상을 이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이 참 많지만 네. 이 자리에 네.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총재님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. 우리 월드 일자리 창출협회의 총재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 또 어르신들이 경력 단절이 됐을 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. 그리고 또 한국문화예술신문사의 또 총재로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안세환 총재님이 손 한번 번쩍 들으세요. 네, 거기 계시죠.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. 숨은 곳에서 네. 오늘 또 의전하시느라 상 받으신 분 챙겨주느라 정말 총재님이 네. 오늘 스텝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. 네. 감사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는요, 부채춤도 봤고 네. 그리고 또 댄스 맛도 들어봤고 네. 프론트도 들었다면 네. 안 들어본 분야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바로 이 소프라노의 영역 아니겠습니까? 아니,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잖아요. 네. 가을을 되면 저는요, 네. 특히 더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. 생각나죠, 그렇죠. 네. 이제 9월달이니까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소프라노의 멋진 소리를 들으면 네. 이렇게 우리 뇌가 탁 개운해진 것 같아요, 머리가. 맞아요, 힐링이 된다고 그렇죠. 클래식 네. 음악을 통해서. 네. 근데 이분은요,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시고요. 그리고 또 이탈리 만투바 국립음악원을 정말 졸업하기 힘들어요, 여기는요. 예. 거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요. 그리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신데요. 특히나 이태리에서도 그 깐소네라든가 다양한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도 오늘 Mama to Soul and You Better Than A Soul and You 막 이런 노래 해주시지 않았어요? 아니요, 조금 이따 네. 듀엣하자고 쫓아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요 대한민국인이기 때문에 네. 대한민국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우리의 정서에 맞는 이 소프라노 준비했어요. 그렇죠. 기대되죠? 아니야 또 그런 시상식을 하는 그렇습니다. 우리 신지식인 신한국인 네.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뉴 리더를 선발한 자리이기 때문에 신아리랑으로 한껏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하는군요. 네.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소프라노 이지현입니다. 네, 박수로 따릅니다. 네. 아
네, 감사합니다. 사실 또 우리 이 자리를 또 빛내주기 위해서 많은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 그리고 또 바이올리니스트가 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제 시상식이라든가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이 못 보여드려서 너무나 안타까워요.